지금부터 질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님과 배우님들께 짧은 자기소개와 작품에 참여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정민입니다. 짧은 자기소개와 소감까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마우스피스에서 리뷰어팬을 맡았습니다. 김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우스피스에서 데클라인 역할을 맡은 장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어팬 맡은 김주혁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우스피스에서 데클라인 역 맡은 이비조입니다. 이제 기자님들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강인모인데요. 그 원작에 혹시 꺽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옷에 씌어 있는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배우들의 그 찰진 욕이 때에 따라서 너무 서늘한 에어컨 바람처럼 이렇게 피부를 파고 들어와서 원작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연출자가 배우들에게 뭐 자연스럽게 감정을 따라서 욕을 하라고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스럽고요. 두 번째 그 하나만 더. 네, 그리고 이 전체 무대에서 주는 그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듯한 이것이 이 배경 무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굉장히 그 무대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텍스트가 일그러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글씨가 약간 일그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저게 질감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디자인을 계획을 했었는데 우연히 잘 발생된 효과이고요. 그리고 이 대본 자체에 이런 리비가 쓰는 글들이 자막으로 이제 제시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부터 이 자막이 무대 전체를 다 덮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디자이너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원작에는 여기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없겠다 싶은 부분들은 조금 걷어내면서 그렇게 인색 작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김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자료들 중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게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그 어떤 문화 자본, 문화 권력, 그 어떤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고 기회와 권리, 예술을 상의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이 크게 담겨 있다고 자료에 듣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이야기들도 간접적으로 얼마나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이 극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극장 밖에서는 사실은 이걸 즐길 수 없는 사람도 이게 현실과 좀 맞닿는 부분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현실 좀 극장 밖으로까지 연결되면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연출님도 그렇고 출연하시는 배우들도 그렇고 이제 늘 연극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들을 좀 어떻게 그게 담아나셨는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처음에 대본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뭔가 살짝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렴풋이 의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특히 한국 영역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어떤 뭐 민초들의 삶이라든가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와 주제들을 여태까지 이야기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영역을 참여할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실 대본을 보면서 그게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고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본을 보고 함께 리딩 작업을 하고 해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배우 입장으로서는 처음에는 리뷰 입장에서 읽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리뷰가 정말 미워지기도 했었고요. 무언가 누군가의 삶을 사용해서 자기 작품으로만 만들 뿐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나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치부를 확 드러내는 것 같은 그게 어떤 수치스러움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맡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미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극복이 되고 리뷰의 마지막 글처럼 나는 작가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건가 라는 거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이 연구를 올리면서도 그 생각은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싼 편은 이제 5만원짜리 표가 있고 조금 더 싼 표가 있긴 한데 분명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표님도 못 봤을 가능성이 크다. 그 질문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고 그 괴로움을 쉽게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럼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신록 배우님께 드릴게요. 자, 리비를 연기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하셨던 부분이랑 리비 역할에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까 기자님 질문에 이어서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 내용 자체에서 이미 그 예술의 소재가 되는 사람이 혹은 문화 자본에서든 나이에서든 경험에서든 나보다 어떤 부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상화되는 것을 대상화되는 이야기로 읽기 쉬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역으로 그렇다면 예술을 무엇인가 특히나 연기를 인간의 삶이나 인간 자체를 소재로 삼기 때문에 그걸 소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예술가가 그렇다면 항상 비난받아야 하는가? 항상 대상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예술 작품을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쉽게 리비라는 인물이 역으로 대상화되는 것을 경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우월감을 받나, 기득권들이 혹은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소재화시켜버리나 이렇게 역으로 예술가가 대상화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그 일을 해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가 닿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어렵게 가 닿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면 모든 예술가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 진짜가 어떻게 이렇게 가짜처럼 보일 수 있는지라는 대사가 있는데 정말 혼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진실에 다 닿으려고 다른 삶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라도 진실에 다 닿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정말 나에게는 진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증명하게 되고요.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상호 대상화에 대한 경계를 하려고 특히나 리비 입장, 예술가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시면 제가 데클란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장열 배우님은 지금 2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는데 이제 마우스피스를 선택한 그 매력적인 작품의 매력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휘종 배우님은 데클란은 어떤 인물이며 이휘종의 데클란은 또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장률 배우님부터 대답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률입니다.
일단 저 2년 만에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서 너무 좋고요. 근데 일단 작품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작품을 읽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게 읽었고 뜨겁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저는 이제 만남이라는 주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물리적으로 어른인 사람과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경계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예술 얘기도 하고 뭐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그 어른에 대한 어떤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구세름 연출의 유명한 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연출님께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더더욱 이번에 함께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 작업할 때 너무나 즐겁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기억이 많이 오랫동안 남아서 이번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즐겁게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서 더 팬이 됐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데클라는 어떤 인물이고 이휘종 배우가 거기 더 풍성하게 만든 데클라는 휘종 데클라는 어떤 인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데클라는 너무 공연을 보다 보면 이런 애라고 확실히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데클란이라는 애를 이렇게 뭔가 만들 때 왜냐면 데클란이라는 캐릭터 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세 보이기 위해서인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유리 형이랑 다른 데클란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형이랑 다르게 내가 좀 다른 게 있다면 뭐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동생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실 저는 누나가 있고 동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 이야기 할 때 뭔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데클란도 정말 뭔가 아픔도 많고 그런 애지만 이 친구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동생을 조금 더 사랑스럽게 대하는 데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두 번째 줄에 공연 가졌습니다. 화강소문사의 조정현입니다. 이 질문의 맥락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출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니키와 데클란이 서로를 현실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서로의 탈출구 같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두 사람이 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뭐 연출님께서 그 이 배우들에게 좀 질문을 하셨을 때 니피와 데클란의 이 감정의 경계를 어떻게 좀 잡아주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감정의 경계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뭔가 그 바라는 점이 있었을 때는 목적 있는 만남이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딪힌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좀 가운데서 뭐랄까 중도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찾아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뭐라고 하나로 딱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로틱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약간 엄마 같은 존재인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같은 일을 하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에게 무언가 더 펼쳐질 수 있게끔 어떤 북돋아주는 예술가적 존재의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서로 계속 그 감정이 주고받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리고 11자 그 막 둘이 춤추고 놀 때는 정말 친구처럼 또 서로 막 풀어지면서 놀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가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미끄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계급에서 오는 것도 있고 나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미끄러져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 둘은 만날 수 없는 관계인 것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드씬이 오늘 다 표현은 안 됐지만, 이를테면 배드씬의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눈다는 건 굉장히 본능적인 행위인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결국에는 만날 수 없는 어떤 두 인물이 만나보려고 하다가 만나지 못한 관계에서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YTN의 홍상희 기자인데요. 저는 데클란을 맡으신 두 분, 정미종 장여병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미비에게 마음을 열잖아요. 이런 얘기 처음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자기의 삶을 사용당했다라는 느낌을 나중에 받는 것 같은데, 데클란의 대사 중에서 가장 데클란으로서 가슴에 와닿았던 대사는 어떤 것이었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카페 장면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언덕에서 나눴던 아버지가 목매달아서 죽었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놨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어떤 작품으로 내 이야기를 그렇게 써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람한테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필이면 또 둘이 만나지지 않는 순간을 앞에 겪었고, 제가 제 마음에 와닿는 대사는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팔거든이라는 대사가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사예요.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한번 사유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예술 계통에서, 이 업계에서 배우로서 현존하고 지금 무대에 서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이번에 공연하면서 이 작품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그 시안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는 대사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기자님이 물어보신 맥락에서 어떤 대사가 갑자기 떠올랐냐면, 그 언덕 위에서 이제 마리화나를 하면서 미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한테 아버지가 목을 매서 7살 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위에서 대사를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다른 새끼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리비가 결말을 그렇게 쓴 순간 뭔가 되게 뭔가 그 순간 너무 화도 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도 들면서, 그래서 저는 그 언덕 위에서 하는 대사가 뭔가 이렇게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매치가 돼서 그 대사를 가장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졌는데 이게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또 드라마, 하나의 연극이 되고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 하잖아요. 또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내 배우분은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어떤 장르가 나올까? 스릴러일까? 드라마일까? 오케이. 긴급과 사극과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의 삶을 이 무대에 올린다면 어떤 드라마를 만드시고 싶으세요? 예. 일단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동화가 되지 않을까. 장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동화라는 게 사실 어릴 때 봤을 때는 되게 재밌다 이러다가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생각보다 예민하지만 단순하거든요. 맞는 건가요? 그 단어 표현이? 예민하지만 단순한 게? 그래서 저는 동화가 어울리지 않나. 장르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질문해 주시면 그때.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일상은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걸 아마 밖에서 누가 카메라로 담아준다면 그것도 다 기록이 되겠지만, 저는 막 일상이 흘러가다가 어떤 순간순간들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처럼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 누구나 만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잘 기록된 작품이면 좋겠다. 시처럼 기록된 작품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 땐 액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 솔직히 아 진짜 어렵네요. 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영화로 치면 이제 뭐 액션, 뭐 스릴러, 뭐 여러 가지 판타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좀 드라마 장르에 좀 맞지 않나. 잔잔한 드라마. 좀 이게 짧은 스릴러다.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범죄 스릴러로 하겠습니다. 좀 코미디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예전에 한번 누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보고 꿈이 뭐예요?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그게 꿈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쁘고 웃긴 할머니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예쁘고 웃긴 할머니가 나와서 자기 인생을 되게 웃기게 얘기하는, 그래서 관객들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웃기게, 웃게 얘기할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번 써볼까? 이렇게 지금까지 방금 들었습니다. 네. 아, 즐거운 얘기 끝에 근데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얘기가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어떤 이 데클란의 인생이 차용된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리비는 데클란의 인생을 차용해서 글을 썼고, 이 글을 쓴 원작자 키라는 리비의 인생을 차용해서 또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지점까지 확장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배우들 분께 공연을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에게 딱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연을 볼까 말까? 지금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분께 공연을 볼 수 있게 한마디. 제 생각에 우리 공연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고민을 하던 어떤 공감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에 대한 슬럼프라든가 관계에 대한 고민,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텍스트라는 게 진실일까? 등등등 본인이 어떤 고민, 어떤 지점에 있든 분명히 맞닿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오시는 분 모두가 나름의 재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많이 날씨도 더워지고 그럴 때 저희 극장이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요. 일단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부근부터에서 치열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와서 어쨌든 마우스피스라는 작품 한 번쯤 같이 이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고 같이 느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의미들이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계속 믿고 싶어하는 절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동시에 삶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 혹은 삶이 사실은 의미 없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살아내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것을 짚고 혹은 남이 규정한 어떤 것을 뛰쳐나가서라도 삶을 계속 살아내려고 하는 용기를 내보려고 하는 용기가 낫다까지는 말도 들을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극장에 와서 만나봐주세요. 저도 실론이나 비슷한데 사실 뭔가 마지막 장면 이 장면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느끼기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연을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뭔가 막 웃으면서 꼭 와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정말 이제 시간이 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극장에 오셔서 한 번씩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질의응답 마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다 일어서서 가운데로 모여주시고요.